다른 거 가지고 싸우는 거니까 결론이 안 나죠. 그렇기 네. 때문에 이거는 여자친구가 일기장을 깠어야 돼요. 너 봐라. 다 봐라. 그럼 너도 기분 나빠라. 그러니까 나쁘든 나쁠 내용이 있는지 아니면 네가 봤는데 그럴 만한 내용은 없는지 그러면 아... 나도 사적인 생활 있지만은 그걸 하면서도 너랑은 지금 만나고 있으니까는 네가 기분 나빠할 만한 건 나는 안 남긴다. 그러니까 너도 앞으로 안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지. 그걸 다르게 얘기하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내 입장과 상대방의 입장이 좀 달라서 그 시점 차이가 있어서 좀 다르게 보인다면 네. 그래서 이 사람이 공감을 못한다면 최대한 비슷한 상황을 만들어주는 게 제일 공감을 얻기 빨라요. 그 얘기요. 그래서 집에 가서 15명이었잖아요. 나 그 다행인 거는 이 여자분이 제일 마지막에 써 있었던 거고. 아니요. 아니요. 20명 중에 15명. 20명 중에 15번째. 한 달 헤어졌다 만났는데 그동안 5명 또 만난 거죠. 만난 거예요. 어우 남자 좋은데? 근데 그러면 거기에 버금가는 이제 리스트를 만들어서 그걸 캡처해서 이제 핸드폰 배경화면으로 이렇게 쓰세요. 남자가 볼 수 있게. 사생활이라고. 딱 이렇게 시계 보려고 이렇게 누르면 왜 봐? 사생활인데? 내 포트폴리오야! 더 좋은 거는 남자친구 이름만 써놨잖아요. 남자친구... 이름 옆에 아무런 의미 없는 장소도 써놓으세요. 그 다음에 맨 위에 뭐 누구누구 잭슨하고 흑인 폴 백인 그 다음에 뭐 해서 인도 그냥 저 진짜 아무 상관없는 이름이랑 장소만 딱 적어놓으세요. 동 무슨 동 뭐 이런 거 남자친구로 환장합니다. 그때부터 뭐 그렇게 느끼게 해주는 게 제일 좋을 수도 있고 사실 아니면 날짜도 남자친구 안 만난 날 날짜들로. 근데 결국에는 핸드폰에는 접근 안 하는 게 서로 네. 맞아요. 좋죠. 판도라의 상자예요. 뭐 핸드폰 열어서 혹시 문제된 적 있어요? 본인이 열었거나 상대방이 열어서? 제 핸드폰은 판도라의 상자예요. 진짜 열면 안 돼요. 본인 거? 어장? 아니요. 어장 없다. 왜요? 그럼 뭐 흑인? 아 인도? 왜요? 뭐 그런 것도 있고. 아니 왜냐면은 옛날에는 카페에서 하다가 그 카페 뭘 해요? 동영상 공유야. 아 요새는 세상이 좋아졌으니까 카페 친구들끼리 막 올려줘요. 야 이거 봐봐. 그러면은 그걸 저장을 해요? 좀 레어하다 싶으면 모아요? 쉽게 찾기 나중에 다시 찾기 어려운 거 컬렉션이 있구나. 그쪽은 또 검색어도 되게 어려워서 어려워요. 찾기 어려워요. 근데 남자친구 핸드폰을 지난번에도 비슷한 사연이 있었잖아요. 열어봤는데 뭐 다리 사진 모으는 사람이 있었다. 근데 이제 둘 다 소프트 한 거예요. 열었는데 다른 거 뭐 질투날 만한 거 이런 게 아니고 막 동영상으로 꽉꽉 차 있고 막 뭐 폰이 꽉 차 있고 그러면 진짜 무서웠을걸? 난 누구랑 사귀는 거지? 막 이런 느낌 들었을 거야. 맞아. 남자 사진 막 있고 막 이러면 근데 나는 이 남자가 지난 헤어진 여자친구의 이름을 적은 건 이해가 좀 가요. 왜요?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귄 사람만 일본이가 그런 스타일이잖아요.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스타일이에요? 아니에요. 그렇진 그러니까 않은데 족적을 방명록을 어찌됐든 그것도 내 과거니까 그걸 과거니까. 이제 뭐 추억이란 표현을 갖다 붙이면은 상대방이 기분 나쁠 수 있을 텐데 중요한 건 내가 지금 이 사람과 만나면서 지난 사람과 연락을 하냐 안 하냐 뭐 그런 거지. 옛날 그 사람의 이름을 적어놓는다고 해서 근데 좀 짜증은 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실제로 뭔가 영향을 미치는 않지만 그냥 기본적인 문제잖아요. 근데 기본적인 문제인데 그냥 양보해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뭐 되게 중요한 것도 아니고 그냥 치우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런 거죠. 결국에는 자존심 문제로 가는 자존심이지. 거잖아. 자존심이지. 내가 왜 이거를 결국 너한테 맞춰야 돼. 그리고 게다가... 애초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포인트가 달라요. 접점이. 네가 내 사생활을 침해한 거다 이건. 그 면에선 저는 굉장히 동의하는데 그 정도의 사실은 그 정도의 자존심이면은 연인 사이에서는 그냥 일방적으로 굽혀줘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사실 저는 이걸 보는 건 굉장히 나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랑 또 다른 문제로 그 정도의 자존심은 굽혀줘도 되지 않나. 그게 또 달라요. 진짜 좋아하다도 이런 것 때문에 훅 가는 커플들도 많고. 아 근데 이런 거 막 그냥 아 보는 앞에서라도 알았어 지워줄게. 지웠으면 여자 마음이 사르르 풀렸을 텐데. 그러기 싫은 거죠. 남자친구는 일단은 남자친구는 자기가 화난 상태예요. 남자친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얘가 내 걸 봤으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극단적인 비유를 말씀을 드렸던 게 그러면 똑같이 자기 사생활을 다 보여주고 여기서 혹시 네가 기분 나빠할 만한 게 있냐 있으면은 나는 이거를 고쳐주고 싶다. 널 좋아하니까. 없으면은 없고 나는 너
그 내 사생활이라 하더라도 너랑 만나는 순간만큼은 네 생각을 덜해서 이런 걸 신경을 쓰고 있다. 그러니까 너도 조금만 날 배려해줬으면 좋겠다. 이 정도로 여자친구가 접근했는데 남자친구가 거기서 또 네가 내 사생활을 막 이런 식으로 나오면 사실 그건 답이 없는 거고. 그러면 어쨌든 이 커플은 뭐 헤어질 것 같은데. 헤어졌겠죠. 그죠? 헤어지자고 있으면 헤어져야지. 남자한테 여자가 너무 많아. 응? 한 달 동안에 다섯 명을 만났다는 게. 누구 들으라고 하는 소리야? 그게 돈을 냈는지 안 냈는지 안 써 있어요. 그거 몰라요. 어떤 리스트인지 몰라요. 그거 어떻게 알아? 이 여자친구가 만났던, 사귀었던 여자라고 이 여자가 판단한 거지. 아니, 열 번째 여자가 아는 여자랬잖아요. 이름만 같은 거 동명이인일 수도 있어요? 아니, 그리고 그런 부분 사실 이 여자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거기가 적혀 있는 게 기분이 나빴어. 근데 말도 안 되는 걸 갖다 붙이면서 기분 나빠하고 있잖아요. 그렇지. 자기가 열다섯 번째는 열 번째에 내가 싫어하는 애가 있더니 그 얘기가 왜 나와? 그럼 애초에 이 남자를 만나지 말든가. 자기가 싫어하는 애랑 만났었으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억지. 그러네. 그거 애초에 알고 있었던 건데. 그러니까 말도 안 되죠 그거는. 그죠? 잘해요. 뭐, 야, 왜 나한테 또 힘내세요. 한 달에 다섯 명 굉장히 많다. 네. 근데 이 사귐 리스트라는 기준이 한 달에 다섯 명이면 사귐 리스트가 아니야. 응, 그러니까. 그러면은 뭐? 라면. 안 굶은? 안 굶은 리스트인가? 야, 표현이 좀 그렇잖아 그거. 간식 리스트. 라면. 그러니까 강아지 기준으로 간식 리스트. 어? 오케이? 간식 잘 주는 리스트. 너무 나간다 너. 애매하네요. 아무튼 네. 여러분 사생활 침해하지 마시고요. 아, 그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모델 친구 있잖아요. 네. 그 친구가 이렇게 자기 중심적이라서 핸드폰은 비밀번호를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바꾸거든요. 오빠도 그러잖아요. 근데 내 비밀번호를 네가 어떻게 아세요? 시대에 봤으니까. 밥 먹을 때 이렇게 보고. 어우, 뭔 얘기하고 있었지? 네, 근데 그래서 결국엔 이러다가 자기가 꽂힌 여자가 있었어요. 자기가 역으로 자기가 핸드폰 보고 싶어하고 막 반대로 됐었어. 근데 그렇게 집착하다가 이 여자가 바람이 났어요. 또 엄청 속상해하더라고. 그러니까 아마 똑같이 이게 돌고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집착한다고 날바람 안 나지 않아요. 저 그런 거 있어서 약간 운명을 믿는 스타일이라서. 저도 운명을 믿어요. 먼 짓을 해도, 아니 그런 운명 말고요. 먼 짓을 해도 바람 날 사람 나고. 페이트 짜웅. 그러니까 오히려 내가 어떤 그런 집착을 하는 게 관계 진전에 도움이 되는.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어느 정도 그런 집착이나 관심을 보여주길 바란다든가 그런 이유를 하면은 저는 그런 집착은 연애하는데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내가 이 여자를 뺏기기 싫어서 하는 집착은 제가 봤을 때는 소용있는 집착은 거의 없습니다. 바람나는 게 싫으면 잘해주는 거 말고는 방법 없어요. 집착해도 바람날 사람 바람나고. 더 나아요. 접해도 바람나요. 네. 제일 내가 최선 다해서 잘해주는 거 말고는 바람을 막는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모든 게 바람이 더 나는 거에 이유가 돼요. 바람 펴본 적 있죠? 아니요. 없어요? 네. 먼저 사귀어본 적은 있잖아요. 그죠? 바람의 기준이 뭐예요? 바람의 기준. 아! 여자랑 남자랑 바람의 기준이 다르대요. 얼마 전에 발표한 거 봤어요? 통계적으로 그냥 생각하는 게. 여자가 바람의 기준을 생각할 때 남자보다 더 육체적인 거에 더 집중을 합니다.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여자가 오히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남자가 더 누구랑 누구랑 뭔가 특별한 스킨십을 했으면 바람이다라는 거를 보통은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리서치 결과 완전 반대로 나왔어요. 여자가 더, 그러니까 남자는 뭐 정신적인 게 1위였나? 1, 2위가 정신적인 거랑 키스였어요. 바람의 기준이 뭐예요? 여자는 그냥? 완전히 반대. 남자친구 여기까지는 용서할 수 있다. 용서랑은 좀 다른 문제긴 하구나. 그러면 우리가 예를 주면 되죠. 남자친구가 있어요. 클럽을 가는 건 괜찮아요? 네. 몰래 클럽을 간다. 안 돼요. 클럽을 갔는데 난 11시에 들어온다. 너가 했던 거잖아요. 돼요 안 돼요? 제가 했던 걸로 치자면 괜찮아요. 아니 그러니까 수 있어요? 남자친구가 그래도 잘못한 거예요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럴 수도 있죠. 사과 안 해도 되는 부분이죠. 그러면 남자친구가 클럽을 갔는데. 네, 클럽은 되는데 나이트는 안 돼요. 7시부터 10시까지 3시간 동안 연락 끊겼다. 클럽은 되는데 나이트는 안 된다고요? 네. 왜요? 클럽은 춤추러 가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가는데. 클럽은 춤추러 갈 수도 있죠.
그거예요. 에를로 비유를 들려드릴까요? 내가 질 게임을 해도 누군가 승급전이면 싸움이 나잖아요. 클럽도 나 혼자 가서 춤추는 데가 아니에요. 나는 춤추러 가도 승급전 하는 사람이 많아요. 만나면은 거의 승급전 하러 가는 사람 많아요. 승급전 성공해야 되라는 분들이 많으면은 같이 승급전 할 수밖에 없어요. 난 질 게임 하러 가는데. 그러니까 너는 질 게임인데 질 게임 하는 거를 딱 보고 그걸 왜냐면 다 아는 거예요. 어, 얘 질 게임 하러 왔네. 네, 왜냐면 그러니까 놔두는 거예요, 그냥. 다른 승급전 파트너를 찾으러 이렇게 가는 거고. 남자친구는 그게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근데 몰라요. 또 거기서 술 많이 드신 분이 와가지고 듀오 돌리실래요? 그럴 수도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있죠. 어, 있어요, 있어요. 그래서 어? 좋은 거예요. 경험담 자랑 한번. 나 이런 것까지 받아봤다. 아 이렇게 대시 받아봤다. 차에서 야타요. 아니 빨리 자, 야. 시간 줄 테니까 천천히 지어내요. 아 지어내는 게 아니라 축구 선수를 한번 만난 적이 있었어요. 클럽에서. 네, 내가 본인이 왜... 알던 축구 선수였어요? 네, 좀 유명한 축구 선수. 딱 봐서 딱 알았어요. 네, 지성 빠르크. 아니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네. 근데. 그렇죠. 내가 왜 줬냐 그랬더니 아 그러니까 듀오 돌리지요? 그게 아니라 네. 뭐 그때 파티가 농구 선수 아 뭐 팀랭하러 왔구나. 네 팀랭하러 온 팀이었어요. 근데 그 옆에 있던 친구가 그 축구 선수한테 아 얘 왜 좋아서 데리고 왔냐고 그랬더니 왜요? 허벅지 두꺼운 여자가 좋다고. 나보다 허벅지 두꺼운 여자는 네가 처음이야. 야, 야. 나 한번 딱 자랑했어요. 이렇게? 축구 선수가 허벅지가 두껍다고 얘기할 정도면. 야. 축구 선수가 사이클 선수보다 허리가 두껍지. 아니 저 다리, 허벅지가 두껍잖아요. 벅진요. 그때 제가 짧은 바지를 입었을 때. 아 왜요? 춘리여서? 춘리여서. 축구 선수 꽃 스카웃 받으려고. 오. 감독이 보고 자네 축구. 아 말하기 싫었어 그래서. 야, 너 골키퍼는 아니구나. 적어도 미드필더네. 그래가지고. 예. 그랬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냥 계속 그냥 술만 마셨어요 저는. 근데 술 먹고 갔어요. 사실 그리고 와드만 받겠네, 어떻게 결국. 됐냐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결론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여자친구분들이랑 대화하실 때도 항상 알고 계셔야 되는데 뭐 놀러 갔던 일 아니면 뭐. 뭐 클럽을 갔더니 이런 거 여자친구분들이랑 뭐 자연스럽게 얘기하다 나와서 얘기를 한다고 치더라도 그냥 이렇게 술 먹고 집에 갔어. 그러니까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라는 그 부분부터는 들어도 별 소용 없는 부분이에요. 네 그리고 네, 이거는 실제로 집에 갔을 수도 있고 집에 안 갔을 수도 있고 되게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다 안 믿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반대로 생각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승급전화하러 클럽 가요? 가는 분들 많죠. 가는 분들이 더 많죠. 저는 아니죠. 하긴 저는 거기가 뭔가 저희 20대 초반에는 새로운 사교의 장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거 말고도 클럽이라는 데는 즐길 게 굉장히 많아요. 그렇게 음악 크게 들을 수 있는 데가 또 없잖아요. 맞아 가슴이 뛰잖아요. 저 옛날에 그 뭐지? 가슴이 안 뛰면 사람이 죽죠? 셔플 댄스 동아리였어요. 그래서 클럽 되게 자주 갔거든요. 일주일에 셔플 댄스 동아리였어요? 네. 셔플 댄스 동아리였을 때 몸무게가 어떻게 있어요? 아 진짜 빼고 난 다음이었어요. 아 그래요? 아 바닥 막 셔플 댄스 아 죄송한데 여기서 이러시면 저희 무대가 튼튼하지 않아서 저희가 반지하라. 제가 부탁드려보고 싶은데 그러니까 잘할 것 같아서 저희가 무대를 좀 무실하게 만들어가지고 지금은 안 돼요. 네, 좀 나중에 아 지금은 아직 네. 보수 공사를 해야죠. 재수술해야 될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로 힘들어요. 셔플 추면. 네, 여기 무대도 문제가 있고. 네. 뭐. 말했잖아요. 앉는데 15초, 일어나는데 20초 걸린다고 지금. 네, 그 중력 때문에 생기는 병? 네, 네. 아, 9.8 뉴턴? 네. 알겠습니다. F는 MA. E는 MC 제곱. 이상해. 구견제가 저를 점점 더 제일 살려주는 방송이에요, 사실은. 네, 그렇죠. 구견제만큼 1분 씨를 돋보이게 하는 구견제... 방송이 없어요. 뭐 구견제만 하고 나면은 아 1분이 없으면 안 되겠네. 게시판에 막 올라와요. 아 못 봤는데요. 못 보셨죠? 착한 사람한테 안 보여요. 올려주세요 여러분. 한 두 개만 써주시면 돼요. 어차피 1분으로 검색해서 보거든요. 그러니까 1분 없으면 안 되겠네. 두 개만 올려주세요. 네. 축하드립니다. 써주세요. 제가 놀려먹어요 계속. 그죠? 당당하게. 그리고 이제 실드 치는 사람이 생겼어요. 여자 하나 놓고 남자 둘이 놀리면 재밌냐 보기 드럽게 불편하네 막 이런 분도 굉장히 많이 난 아무렇지 않은데
예, 네, 재밌고요. 그리고 남자 둘이 놀리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 착각하고 계신데 남자 지만 10명 돼요. 그리고 10명에서 놀려 먹고 있어요. 그걸 보고 즐거워하는 5,000명. 2,000명? 예. 네. 심지어 여자도 있어요. 그렇지. 그 이수영 닮으셨어. 아. 이수영 못 닮았어. 와, 아줌마랑 비유하는 거야? 이수영이 저기 말하는 거죠. 어때, 그 기분 나쁜 표정 지으신 거 죄송해요. 이수영보단 이뻐요. 아니 그러니까 남자분은 약간 플레임 느낌. 플레임이요? 선수. 아, 여자는 연예인이고 남자는 프로게이머예요. 급 떨어지게. 왜 그래요? 아니 잘생겼는데 플레임. 둘이 닮았어요. 눈이? 닮았어요? 응. 아니 키도 크고. 카피디님 보러 왔어. 아... 이세영 닮았다 그래서. 카피디 주접 떨고 있네요. 네. 어쨌든 진짜 선녀하면 선녀예요. 그냥 길에서 만나면 낯깨보기 안 생긴 사람들. 근데 오늘 오신 분들이 다 이제 깔끔하시고 오늘 전반적으로 물이 좀 좋네요. 근데 표정이 다 안 좋아요. 왜요? 평소와 같이 가벼운 마음으로 김일분 깔깔거리면서 보려고 왔는데 커플 있잖아. 아. 네, 지금 다 기분이 안 좋아요. 그래서 막 예전에는 뒤에 앉던 분들이 이제는 딱 앞에서 뒤 안 쳐다보고 앞에서 모니터만 보고 있어요. 오늘은 그러면 또 그 커플이고 성수기잖아요. 이제 여행 시즌이란 말이에요. 장마가 끝났어요. 어제까지도 장마라고 했는데 어제 비가 안 왔잖아요. 소나기 조금 온 지역이 있었는데 이제 극성수기란 말이에요. 요번 주부터 한 보름 동안 이제 갈 건데 썸머 베이비. 아, 또 치 조심해요. 좀 떨어져 있어요. 그런 일이 치려 말았죠. 아, 왜요? 저 미스트 뿌려주시려고? 힘들어요, 참기. 아, 알겠습니다. 내일 교정기 빼는데 그때까지 좀 조심을 하세요. 어쨌든 주식 써도 돼요? 뭐, 이렇게 좀 성수기니까 커플도 있고 놀러 가는 거 어디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나는, 네. 바다 말고 그냥 좀 물소리 들리는 산속 이런 데 가고 싶어요. 맞아, 바다 너무 끈적끈적해요. 뭐가요? 아니, 오, 아가씨 허벅지 죽이는데 운동 잘하게 생겼어. 나한테 골, 아 맞아, 골프 선수 같은 벅지라 그랬어. 양말 벗을 것 같은 허벅지. 그래서 참, 무튼 이렇게 물이 좀 끈적끈적하잖아요. 나중에 놀고 나서도 뭐 하고 놀 건데요? 물놀이 하죠. 어디서요? 네, 바다에서 물놀이 하지 뭐예요. 그쵸? 근데 저는 바다는 진짜 별론 게 놀러 갈 때 놀러 그러니까 카피디님이 제일 좋아하실 만한 장소 제가 알려드릴게요. 썸머 나이트가 있어요. 한국에 딱 두 군데 있습니다. 썸머 나이트 해운대 경포대. 지금부터 15일 동안은 해운대 경포대에 밤 11시에 가시면 그 경포대는 이제 바닷가 거기 그 계단처럼 생긴 거기에 해운대는 해운대 여기 앞에서 그랜드 호텔 앞에까지 이렇게 쫙 그 현지 주민들 중에 20대 초반에서 이제 중반까지 가끔 보면 10대 후반도 있는데 조심하시고요. 거기서 쫙 앉아 있어요. 썸머 베이비. 야, 남자들끼리 놀러 갈 때. 아니요, 여자들도 여자들끼리 놀러 가서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네, 거기 네. 인터뷰하고 뭐 그거는 사실은 뭐 그 수요와 공급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젊었을 때 할 수 있는 시장 형성이 되는 거잖아요. 재밌어요. 재밌어요? 네, 대천 해수욕장 가봤었어요. 대천 해수욕장 서해에 있는 거죠? 네, 물이 굉장히 더럽더라고요. 근데 바닷가 같은 경우에는 저는 별로 안 좋아하는 게 바다 가요. 야, 바다다. 끝이에요. 할 게 없어요. 뭐예요? 물놀이 하죠. 아, 물놀이. 야, 물놀이다. 그럼 쟁일 노는데. 뭐 하고요? 물놀이 하고. 이렇게 하고 이게 다잖아요. 아가께서 물놀이는 왜 하냐면은 물놀이 해야 빨리 지쳐서 쉬러 가기 때문에. 튜브 타고 훌렁훌렁. 튜브 타져요? 죄송합니다. 버틸 수 있는 튜버가 있는 거예요. 타이어 아니고. 버틸 수가 없다. 튜브 확실하죠. 알겠습니다. 미쉐린 타는 거 아니고요. 아, 대천 해수욕장 갔을 때는 제가 튜브를 안 꼈네요. 정정할게요. 저만 안 꼈어. 그냥 뜨던데. 튜브 입고. 일부러 너 챙겼어. 꼼꼼하다. 나아 맞다. 그리고 튜브 얘기하니까 생각나네요. 제가 어렸을 때 아기 때 그 부모님이랑 같이 이게 바캉스를 가면 저희가 혼란을 주던 한 단어가 있어요. 주부대요. 주부대요 못 봤어요? 써 있잖아요 거기.
그게 뭐예요? 튜브라는 단어는 제가 중학생 때서 배운 거고요. 주부대여라고 써있어요. 그러면 그것도 헷갈린다고. 우리 엄마도 주부인데. 주부대여? 저를 혼란에 빠뜨렸었어요. 아, 오빠가 말하면 다 야하게 들리죠? 미쳐버리겠네. 주부가 어떻게 야하게 들려요? 아니, 주부 어떻게? 전업주부예요, 우리 엄마. 네? 네. 주부대여로 어떻게 그렇게 들어요? 아, 제... 혹시 이화진이세요? 미드가야예요? 미드가야예요. 네. 가야예요. 하여튼 그러면 뭐 좀 기억에 남는 바캉스지 이런 거 있어요? 내가 대천에서 만났던 흑인은 막 이러면서 기억에 남는 거. 아니요 아니요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네. 근데 겨울에 대학... 친구들이랑 펜션 놀러 갔던 게 제일 재밌었는데. 펜션. 대학교 2학년 때였나 3학년 때였나 친구들끼리 MT를 갔었는데 바닷가에서 비가 막 오기 시작하는 날씨였어요. 그래서 밤이 되고 밤바다에서 조개구이를 딱 먹는데 소나기가 막 내리고 천둥 번개 막 치고 비바람이 막 엄청 부는 거예요. 분위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딱 무서운 얘기하고 막 소주 먹고 막 이러기. 무서운 얘기까지는 아닌데 그냥 너무 시원한 뭔가 되게 해방감? 막 그런 게 막 들었었어요. 저는 할 거리가 없는 내가 좀 별로라서. 뭘 해요? 노는 거 있잖아요. 막 가면 모터보트 타는 것도 막 7만 원, 8만 원씩 하잖아요. 성수기에 가면. 네. 재미도 없어요. 막 거기 뭐 이렇게 사람 매달아서 연으로 띄우고 막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아, 그런 놀이기구 있어요. 있어요. 플라잉 뭐라고 있어요. 아니 근데 자기가 타는 게 아니라 매달아서 띄운다 그러니까 강제라는 거 같잖아요. 이거 타! 그런 것도 아니라서 전 놀거리 있는데 좋아요. 그래서 강이 좋아요. 산도 놀거리가 없어요. 그래서 가서 야 바다다 야 산이다 저녁 때 고기 구워 먹고 술 먹자 그리고 자고 일어나서 오고 별로 좋지 않아서 강이 좋아요. 난 놀러 가면 술 먹는 재미로 가는데. 그러면은 취해도 상관없잖아요. 모텔 잡아놓고 술 먹는 거랑 뭐가 달라요? 아, 느낌이 좀 달라요. 좀 달라요? 그럼 경기도쯤에서 먹는 거랑 서해 가는 거랑 뭐가 달라요? 아, 그럼 목적이 달라요. 아, 무슨 경기도 서, 네. 경기도 펜션은 친구들끼리 술 마시러 가는 목적이고 서해 해수욕장 가는 거는 남자를 고립시키기 위한 목적인가요? 라면 끓여주려고. 네. 라면 끓여주려고. 아, 착한 여자네요. 네. 좋은 자세예요. 1분 2코 가지신 분 연락 쪽지 주세요. 근데 사진에 어떻게 왔어요? 보내줬어요. 보냈어요. 아, 보냈어요? 네. 와, 기가 막히다. 보낼 만큼 되게 자신 있다는 거였는데 이분이 이렇게 까버릴 줄은 몰랐던 거죠. 방송에 대해 그렇게 얘기하면 어떡해요. 그 사람 잘생겼는데. 아니, 안 제가 언제 깠어요? 좋아요. 그래서? 홀스가 때문에 인드라 갖고. 네. 안 간 거예요? 안 깐 건 아니고 그냥 생김새를 사실적으로 표현한 것 뿐이에요. 만나보고 싶어요? 한번. 아, 밥 살게요 제가. 밥 사주세요. 안 저러고 자기 먹고 싶은 거 먹고 가세요 이제. 게시판에 꼭 글 쓰세요. 내가 샀어요.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얘 싫어해요? 그니까요. 상처받았겠다 진짜. 그분은 되게 용기 내서 써준 거잖아요. 저는 되게 큰 용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용기가 내 상처를 받게 말을 해요? 아, 장난이고. 일부 씨 같은 경우에는 밥 사겠습니다. 네, 사실 뭐 나이에 비해서 나이도 어리지만 나이에 비해서 뭐 이렇게 연애 경험이나 실제로 이런 것도 많이 없고 뭐 약간 좀 있는데 다 허당. 글로 배웠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실제로는 되게 착해요. 그러니까 열심히 화이팅. 원래 포장을 여러 겹 하면 아내가 상하거든요. 네, 그렇죠. 사브레라는 과자 같은 거죠. 아무튼 뭐 네. 의향은 있다. 한번 진짜 오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한번 오셔서 얘기를 해봐야죠. 어떻게 얼굴만 보고 좋다 싫다 무슨 선 보는 것도 아니고. 저 물가 설치해놓고. 그래, 저희 중고나라가 아닙니다. 현물 거래합시다. 한번 오세요 근데. 네. 진짜로 현거래요. 네. 그리고 뭐 일본이 말고 남자 나이스게임TV의 남자들한테 관심 있다 하시는 분들도 여자분들도. 아, 그건 저한테 연락 주세요. 제가 전문입니다. 봐봐요, 원코인으로 끝내버리잖아요 강규. 아, 그러네. 그 뒤에 뭐 있다 그랬었잖아요. 아, 인드라 오빠요? 어? 어, 인드라 형이요? 오, 인드라가 여자들한테 인기 많아요. 인기 왜냐면, 많아요. 왜냐면 성격 자체가 세지 않고, 그러니까 외모가 뭐 막 환칠하고 이러진 않지만 그래도 호감형이에요.
그 의문을 품고 계신 분들이 앞에 많이 계신데 뭐라 그래야 되지? 지내다 보면은 여자 방청인 표정 안 좋으셨어요. 그리고 제가 별풍선을 계산하잖아요. 네. 개인 방송 인드라 아빠가 제일 많이 받아요. 근데 그게 여자다? 닉네임을 보면 좀 그런 게 있어요. 오. 개인 팬덤이 내 칸 할 좀... 수도 있잖아. 하여튼 뭐 여러분 연락 많이 주세요. 그래서 여름 얘기는 뭐 그냥 우리가 별로 경험이 없어서 네. 뭐 계획 없어요? 저 특별한 여름 계획? 이번 주에 그 무슨 연극 축제 하거든요. 그거 코미디 페스티벌 아니 말고 다른 거? 네. 그거보단 조금 재미없는 거? 네, 지방에서. 그러니까 여자친구네 사는 데 근처에서. 아, 서울 사는 사람들은 코미디 페스티벌, 지방 사는 사람들은 그거보다 조금 재미없는 거? 연극이래요, 그거는. 연극. 그래서 막, 근데 뭐, 크게 하는 거 같더라고, 행사 자체는. 근데 그것도 저는 잘 몰라가지고, 그냥 여자친구한테 보고 싶은 거 정해라. 뭐 볼래? 이런 거예요? 이번 여름에, 어디, 이분 말씀하셨고, 네. 어디 가실 거예요? 저는 항상 틈틈이 갔다 오고 있어요. 한강도 거의 매주 가고. 뭐 본인은 많게 된다면 하고 싶은 거? 저는 어디 가고 싶은데 그러면? 파리? 제주도? 강원도? 제주도 강원도는 뭐하러 여름에 가요? 가서 뭐하러 가고 싶어? 강원도는 시원하잖아요. 강원도가 가서. 시원해요? 저랑 같이 놀러 갈래요? 강원도가 시원해요? 시원하죠, 강원도. 강원도에서 군 생활 해보실래요? 진짜 시원해요. 내가 강원도, 나도 강원도 있었거든. 너무 시원해가지고. 고라니 봤어요, 고라니? 고라니는 못 봤는데. 진짜 고라니 있어요. 고슴도치는 봤, 아니. 그 두더지는 봤어요. 두더지를 봤다고요? 네. 두더지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봤어요. 이렇게 손 이렇게 세 개 달린 거, 이거? 두더지가 땅바닥에 나온다고요? 네. 한 번 나왔는데 봤어요. 아, 걔도 운도 없지 하필 나왔는데. 어떻게 봤어요? 시골 살 때? 아, 시골 말고 부천 쪽에 살았는데 거기 이상하게 철도가 있었어요. 네. 군사용 철도가 있었는데 그 옆에 저희 집이 있었거든요. 군사용 철도고 땅에서 올라왔고. 그냥 포켓몬 하다 잠들었다 깨서 그걸 꾼 거 아니에요? 아니야, 근데 군사용 철도. 북한이 아니야. 북한말 쓰지 않았어요? 두더지가요? 두더지가 이렇게 하이바 쓰고 있었죠. 여기 어디래? 안 했어요? 두더지 두더지. 이 사람 너 아니라 너. 자 이거 그 약간 저긴데. 수상하네. 이건 약간 강원도 비린데. 전화해봐야겠네. 그 강원도였어요 그것도? 아니야 저희 집. 몇 년도였어요? 언제였지? 그거 꽤 됐죠. 옛날. 네, 한 2년 넘었어요. 아 두더지. 진짜 보고 깜짝 놀랐어요. 두더지는 진짜. 팔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본 적이 없어서. 이렇게 파니까. 두더지가 애초에 햇빛을 못 보잖아요. 그거 두더지 아닌 것 같은데요? 아 맞아, 두더지 맞아요. 이렇게 생겼다니까요. 하이머딘 거 본 것 같은데요? 엘보 이렇게 한 거예요. 직스 아니에요? 아 두더지를 아, 봤다. 정말 아... 특이하네요. 뭐 특이한 1분씩 거시기 하고 일단 저희가 그 뭔가 이제 성수기고 뭔가 이제 한창 날씨도 좋아지는 뭔가 이 진짜 완전 여름이잖아요. 완전 네. 극성수기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려고 했는데 저희가 가진 게 별로 없네요. 네, 뭐 그리고 알 게 뭐예요? 아 그러네요. 우리가 못 가는데 뭐 즐길 수 있어? 네 죄송합니다. 여러분도 그 직업에 충실하시고요. 여러분이 뭐 금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껴가지고 연휴가 있을 때 뭐 3일 연차 내고 뭐 휴일을 갖고 오시면 책상이 빠져 있을 수도 있으니까 직업은 소중한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은 추석이 연휴다 이번에 추석이 황금 연휴거든요. 추석 연휴 때 뭐 할지 고민하시잖아요. 저희도 뭐 할지 고민해요. 무슨 방송 해야 되나. 아 그렇죠. 아 그리고 네 여러분 조금만 더 사시면 9일 연장 연휴가 와요. 뭐야? 2044년인가? 그러니까 휴가 없이 9일 연장 연휴가 와요. 추석, 개천절 뭐 다 해가지고 토요일, 일요일 해가지고 2044년이면 우리가 몇 살이죠? 얼마 안 돼요. 네. 사실 그때는 우리가 휴일이랑 별 사이가 그 상관이 없는 나이가 되긴 되는데 네, 인생의 휴일을 걱정해야 될 시기잖아요 그때 되면. 그쵸? 60 이렇게 되네요. 얼마 안 되네요. 저, 나 택시 모으고 있을 나이에. 택시에서 봬요. 제주도에서 몰아야지. 근데 뭐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저요? 네.
저는 그 얘기는 2부에서 우리 2부에요? 만나보도록 하죠. 저 차 가시고 바로 이거 할게요. 뿅!